안녕하십니까. 액션초리입니다. 유럽리그가 이제 이적이 다 끝났죠. 그래서 새로운 패치가 나왔습니다. 코나미에서 만든 패치가 아니라 위닝 팩토리에서 만든 패치 V9가 나왔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패치를 받으시려면 네이버 카페 위닝 팩토리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정품 인증 후 과장이라는 진급을 가지셔야 패치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. 정확한 내용은 카페 위닝 팩토리 게시판 보시면 있고요. 자, 패치 내용은 일단 모든 그 이적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적이 완료됐고요. 그 다음에 100여 명 정도의 유망주들에 대한 능력치가 이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총 600여 명의 선수들의 능력치가 이제 다운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새 시즌 유니폼이 이제 패치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리그용 전술, 뭐 포메이션,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. 이 패치는 당연히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패치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건 풀스용이고요. 이 패치는 풀스용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를 끄셔야 이 패치를 받으신 후 적용이 됩니다. 라이브 업데이트는 R3 버튼을 꾹 누르시고 라이브 업데이트 끄기를 하셔야 패치가 정확히 나올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위닝 팩토리 가입하셔야 되고 정품 인증하시고 그럼 패치는 무료입니다. 자,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댓글 최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타고 가시면 패치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이시죠? 지금은 바르셀로나, 데파이 이적했고, 뭐 대용. 자, 패치 진행하겠습니다. 편집 가셔가지고 가족이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대부터 가져오겠습니다. 네모 눌러서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. 대회 패치가 끝났고요. 이제 팀 가져오기 이번에는 두번 해야 됩니다. 국대부터 불러와야 되는데요. 이제 쭉 내리시면은 거의 밑에 있어요. 여기 보시면 NTC 먼저 전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NTC랑 NT 두 가지만 앞에 NT, NTC는 두 가지 그것만 전부 체크하시고요. 보이시죠? 여기 NT. 자,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
그리고 패치 첫 번째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댓글 상단 그 V9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요. V1을 받으신 다음에 V9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됩니다. 아, V9 업데이트에서는 뭐 오류 수정이라든가 스탯 수정, 그 다음에 스쿼드 추가적인 반영이 됐고 뭐 보충 패치이기 때문에 일단 V1을 먼저 받으신 다음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지우는 거 아닙니다. 버퍼 쓴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똑같이 팀 가족에서만 하시고 두 개 다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NT랑 NTC 이것만 전체 해제하시고 여기 NTC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다시 올려서 전체 다 체크돼 있죠? 바로 여기 두 개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돼요. 간혹 뭐 빨라서 못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느리게 했습니다. 너무 느리게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영상이 늘어지기 때문에 길어지고 충분히 이 정도 속도면 대부분 불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마 이번 패치가 위닝 2021 마지막 패치가 될 겁니다. 링크 두 개예요. 첫 번째 V1, 두 번째 그 추가 패치 V9 업데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카페 위닝 팩토리 카페 가시면 추가 링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V9 버전 1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V9 업데이트 추가 패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링크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. 첫 번째 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걸로 해보시라고 두 개를 올린 겁니다.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패치가 끝났습니다. 모두 즐거운 위닝 되세요.